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. 놀이기구도 타고 게임 축제도 즐길 수 있는 해꿀팁 알려드릴게요. 2024년 9월 27일 금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10일 동안 무려 에버랜드에서 게임문화축제 2024가 개최된다고 합니다. 자, 휴지가 오늘 게임문화축제 확실하게 즐기는 법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아니 이게 여러분들 에버랜드에서 열리니까 축제도 즐기다가 그리고 아마 존 들어도 존 익스프레스라거나 야 티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타주면 택이득 아닙니까? 총 4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미션 프로그램, 그리고 전시체험, e스포츠, 스페셜 어트랙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게임 문화 축제 본격적으로 즐겨보기 전에 몸부터 풀고 가야겠죠? 에버랜드 글로벌 페어와 락스빌의 꿀 귀요미 호타미 굿즈들을 바로 얻어가실 수 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게임 문화 축제 세계관이 담긴 미션을 QR로 찍어 웹툰으로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며 각 장소에 담긴 미션을 수행하고 굿즈들을 모두 획득해보세요. 요런 귀염 뽀짝한 굿즈들을 공짜로 파밍 가죠. 다음은 다양한 게임사들과 기관들이 참여하여 준비한 전시 프로그램입니다.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등등 게임을 사랑하시는 우리 게이머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엄청난 게임들을 직접 체험을 볼 수 있다고 해요. 아, 그 중에서도 저는 실제로도 재밌게 즐겼었던 마이게이트의 로스트 아크, 이 게임이 또 특히 기대가 되고요. 거기에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감상했었던 그 전설의 웹툰, 거기에 또 최근에 애니까지 나와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, 나 혼자만 레벨업을 원작으로 하는 넷마블의 나홀랩 게임까지 직접 체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요건 못 참지.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준비한 4D VR 콘텐츠,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참가해서 내 실력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1:1 코칭도 받을 수 있대요. 다음은 e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.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캐스터 심지수님과 전 프로게이머이신 운타라님, 발로란트는 심지수님과 해설의 장지수님, 철권은 최강원 캐스터님과 철권 유튜버시죠 아빠킹님께서 진행을 합니다. 일정표를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경기들을 찾아가서 즐겁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품 뭔데 이거? 어? 노트북? 1등 하신 분들 대박이겠네요. 자, 이렇게 가지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당장 9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게임문화축제 2024 GCF 2024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자, 에버랜드에서 진행되는 만큼 와 진짜 축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9월 27일 에버랜드에서 만나요.